중간의 맞대결 2쿼터에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제도 서서히 프론트코트로 건너왔고요. 블레이클리에게 건네줬습니다. 박철호 외곽에서 안쪽 투입, 박상호 짧게 내줬습니다. 45도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골 밑에서 박철호 한번 치고 위에서 긁어내는 최원혁 속공 찬스, 빠르게 앞쪽 스펜서 좌중간. 박승리 선수가 좀 빨리 뛰어줬어야 되는데요. 석점. 지금 스펜서 선수가 3점으로 마무리를 잘했지만 지금 3라인을 나갈 수 있는 상황. 지금 앞에 박진선이가 뛰어주면 한 선수를 끌고 가면서 쉬운 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좀 잘 성공을 했지만요. 지금 어려운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박철호, 박사고 잡자마자 던졌습니다. 짧아요. 자, 리바운드 SK가 따냈고요. 손가락 3개를 펴고 있는 최원혁입니다. 오늘 리바운드는 현재까지 KT가 4개를 더 뽑아내고 있습니다. 스펜서가 탑에서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제도. 자, 외곽 안쪽에서 블레이클리에게 김민수와의 매치업. 포스트업 시도 더블팀 들어왔습니다. 자, 발을 옮기면서 줄 곳을 찾는데요. 아, 실책이죠. 패스미스. 박승리 스텝 밟으면서 골밑까지. 그러나 볼을 놓쳤습니다. 반칙 아닙니다. 이제도 박상호 석점 짧았습니다. 예. 박상호 선수의 슛이 초반에 참 잘 들어가지 않고 있죠. 와이드 오픈 석점. 최지훈 선수가 석점프를 가동했습니다. 오늘 박상호 선수가 야투를 7개 던졌는데요. 아직까지 하나도 메이드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요. 예. 좌중간 박승리 스펜서에게. 김민수의 스킬을 받고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SK는 지금 외곽 슛으로 득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지금 높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죠. 네. 블레이클리 링 바깥쪽 떨어집니다. 지금 SK가 전체적으로 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선수들이요. 예, 투맨 게임 시도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오른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 터치 블레이클리 선수네요. 자, 김민수 선수의 높이가 있거든요. 포스트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외곽으로 선수들이 돌고 있거든요. 네. 또다시 석점 스펜서. 스펜서의 두 번의 이연 3점 슛 성공이죠. 네. 9점 차가 됐습니다. 2쿼터에 석점 두 방을 꽂아놓고 있는 스펜서. 박상호 이어받고 투맨 게임 잘라냈습니다. 스펜서 앞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앤덩. 지금 스펜서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도움 수비에서 스틸을 만들어내서 본인이 직접 득점과 연결을 시켰죠. 그렇습니다. 스펜서 선수가 연속 8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는 원점이 됐습니다. 그러자 작전 타임으로 끊어주고 있는 조동현 감독이고요.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요 한번 눈여겨볼게요. 같은 득점을 해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득점을 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좀 부드럽게 경기를 풀어가면서 득점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2쿼터 들어서 계속해서 SK는 외곽에 의존하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스펜서 선수가 2쿼터에 기록한 팀의 모든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나와야지 되는 SK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SK와 KT의 즐기고 즐긴 통신사 라이벌. 두 팀의 통신사 라이벌인데요. 득점 부분에 봤을 때는 부산 KT가 앞서고 있고 승수가 똑같네요. 그러나 최근의 흐름만 본다면 SK가 KT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통신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SK가 6승을 달리고 있고 반면에 이제 KT가 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네.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까지 합친다면 부산 KT는 현재 SK에게 9연패 중이에요. 지금 오늘 그 KT 선수들이요 상당히 단단한 마음을 먹고 나왔을 거예요. 네. 또 그 연패를 당하게 했었던 그 당시 SK에 있었던 선수들이 대거 이제 부산 KT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트레이드가 단행이 되면서 선수의 이동이 좀 많았죠. 네.
박상우와 코트리 심스가 이제는 부산 KT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도 선수는 8득점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도 선수의 빠른 스피드가 전체적인 팀의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코트니 심스가 12점, 최지훈 선수가 9점, 이재도 선수가 8점을 KT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이 쿼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3대 22. 이재도. 이 쿼터도 이제 약 7분여가 남아있습니다. 박상호, 엘리옵 시도합니다만, 어우, 슛이 됐네요. 아, 지금 박철호 선수가 골밑 실패. 너무 상당히 아쉬워요. SK 입장으로는요. 예. 득점을 해줘야 될 상황에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재도가 빠르게. 아, 지금 파울을 지적으로 했는데요. 저게 파울이 안 나왔으면 트래블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홉스텝이라 그랬고요. 저게 KBL에서는 워킹으로 트래블링으로 간주되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이전에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코트리 심스가 다시 코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커스 블레이클리 선수가 빠지고 있고요. 계속되는 KT의 공격. 외곽에서 이재도, 최지훈 짧게 빼주고 박철호가 던졌습니다. 짧았어요. 박상호의 리바운드 우중간 또한 들어갑니다. 최지훈 선수가 과감하게 두 번을 슈팅을 시도해봤었는데 둘 다 모두 림을 외면했습니다. 네, 지역방으로 바꿨죠. 다시요. 네, 베이스라인 점퍼 이승준의 공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탑에서 이재도 골밑 돌파 왼손 레이업 실패. 나머지 선수들이 같이 좀 달려줘야 되는데요. 예. 스펜서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이승준 골밑 이것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시도수인데 끝까지 보고 정확하게 볼을 놔야 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세컨 속공이라든가 골밑에서 미스 잭이 나오고 있죠. 예. 심스와 피켄롤 골 밑으로 공을 한번 더듬었습니다만 올라갈 때 밑에서 잘라냈습니다. 자, 지금 또 속공으로 나가야 되겠죠. 길게 앞쪽으로 박승리 투앤덤. 아, 덩크 실패인데요. 박승리 선수가 마음먹고 덩크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지금 링을 맞고 나왔죠. 예. 공중에서 다시 잡아서 박승기가 넣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저것은 넣어서도 노카운트가 됐을까요? 링을 잡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자, 또 아쉬운 찬스를 SK가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SK는 여러 번의 공격에 있어서요 쉽게 득점할 수 있는 노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미스샷이 나오면서 네. 상대가 리드를 뺏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승준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스코어는 23대 22. KT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도 김스의 스크린 뒤에서 던졌습니다. 높은 폼에서 달려듭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탑에서 이재도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오늘의 경기인데 저것을 네. 막기 위해서는 혼자서 그 스크린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센터 스크리너를 좀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돼요. 김민수 한 손으로 얹어놓습니다. 오늘 경기 김민수의 첫 득점. 또다시 이재도. 박철호 다시 이재도에게 건네줬습니다. 아, 지금 스크린을 막고 있는 선수들이 너무 처져 있어요. 네. 자,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요리조리 왼손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스펜서 중앙으로 레이업 득점. 2대2 찬스에서의 스펜서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저것이 곧 이제 빠른 공격에 의한 득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로 외곽 갈라졌습니다. 우중간 쪽 박상호 쏘지 않고 한 선수 벗겨냈습니다. 스핀 이후에 올려놓는데요. 림 바깥쪽. 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슈퍼를 만들어냈어요. 네. SK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죠.
저 자세에서도 슛이 가능하군요. 터나는 동작에서 박승희 선수의 접촉이 있었는데 네. 그 사이로 지금 빠져나와서 슛 동작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파울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윤영호 선수가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선수의 프리드로 투샷. 아직까지 박상호 선수는 득점이 없고요. 그러나 올 시즌 KT에서 든든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박상호 선수입니다. 박상호 네. 선수의 슛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유투도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박상호 선수가 경기당 14.9 득점을 해주면서 국내 선수 가운데는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팀 내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 기록 중입니다. 근데 득점이 안 되더라도요. 박상호 선수가 팀의 중심을 잡고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득점 말고 나머지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수비라든가 뭐 같이 속공에 참여해준다든가 리바운드를 참여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꼭 득점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일만 묵묵히 하면 네. 좋은 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리가 빠지고 오용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3-2 지역방어죠? 네. 반대쪽으로 오용준 돌파 시도 외곽으로 스펜서와 홈 맞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나 예. 터치아웃이라고 판정을 내렸죠? 예. 지금 KT는 3-2 드롭존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2 드롭존은 이제 프로에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앞선의 볼 흐름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수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오용준 석점 불발 리바운드 리바운드 다시 한번 스펜서가 따냈습니다. 하이포스트가 비어있는데요 지금. 자, 김민수가 던졌어요. 수비를 오픈 찬스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앞선에서 3점이 불발되고 말았죠. 예. 이재도가 솔짓하고 있습니다. 최지훈 또 자리 뺏겼어요. 심스가 잡을 때 김민수의 파울. 오늘 심스 선수의 포트 자리를 상당히 잘 잡고 있어요. 그러네요. 심스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링 가까운 데서 볼을 잡게 되면 상당히 실점 확률이 높아져요. 네. 지난해에는 SK의 몸을 담았었던 토크리 심스인데요. 심스 다시 이제도 열렸습니다. 윤여광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반칙을 SK에서 범했고요. 결국은 골 밑에서 자리 싸움에서 뺏기니까 저런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난 실시 이루어지고 남은 다음에 자리 싸움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외곽의 심스 안쪽 찔러 넣어줬습니다. 중간 커트에는 오용준입니다. 스코어 27-26. 스펜서 안쪽으로 김민수 쏘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다시 김민수 못 따라 나오죠. 자크락 이제 한 자릿수 돌면서 안쪽 투입 공중에서 김민수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볼을 흘렸습니다. 외곽 빼주고 우중간 스펜서의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SK 베이스라인 쪽 김우겸. 자, 계속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네. 저 볼을 서서 잡는 것보다는 들어가면서 잡아서 가까운 골밑을 연결시키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네. 최지훈 블락에 걸렸어요. 골 밑에서 심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최지훈 선수를 손을 쳤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은 김민 선수가 조금 아쉽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네. 김민수의 파울. 코트리 심스가 프리드로 투샷 얻어냈고요. 벌써 코트니 심스는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1쿼터도 예.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심스 선수의 1쿼터부터 활약, 지금 매우 활약을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12득점에 11리바운드. 지난 경기에서도 코트니 심스가 20득점 기록하면서 조금씩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경기에도
현재까지는 좋은 모습을 심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12 시즌부터 15 시즌까지 SK에서 평균 10.2득점, 5.6리바운드를 잡아냈었던 코트니 심스였는데요. KT로 온 이후에 현재까지는 득점도 소폭 상승했고 리바운드도 더 많이 잡아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보다는 리바운드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움직임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어요. 네. 사실 지난해 KT가 가장 애를 먹었던 부분이 이 골밑에서의 높이였는데요. 그 부분은 심스가 어느 정도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심스 선수가 득점보다는 골밑에서의 높이를 이용한 지금 수비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오늘도 사이먼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먼 선수에게는 단 넉 점밖에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SK가 한 점차 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SK의 골밑 시도 자체가 실종이 됐어요. 계속해서 외곽에 의존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포드 라인도 상당히 장신의 포드 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네. 지금 경기하는 모습은 외곽에서의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높이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K가 올 시즌 2점슛 성공률이 50%가 갓 넘으면서 최하위에 처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그렇죠. 골밑에서의 장점을 보이게 되면 외곽에 있는 수비들이 좁혀지기 때문에 외곽에서의 그 슛찬스를 더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골밑에서의 어떤 볼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오히려 개개인의 플레이에 오늘 집중하고 있는 서울 SK. 벌써 12득점 11리바운드, 야투 성공률이 80%가 넘습니다. 자, 필드 성공. 자유투 2구 역시 적중시켰습니다. 오늘 심춘 선수가 체력이 된다고 하면 네. SK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예. 최원혁, 오용준 돌파 시도 코너 쪽 스펜서가 던집니다. 석점 실패. 그러나 리바운드를 김민수가 따냈고요. 다시 한번 스펜서 길었어요. 반대쪽으로 길게 최지훈 드리블 한번 치고 던졌습니다. 돌아 나옵니다. 자, 탭아웃 한 공을 다시 한번 KT가 따냈습니다. 2쿼터 1분 35초가 남았습니다. 심스의 스크린 받고 이재도가 우중간 쪽으로 박철호 샷클락 3초 2초 1초 늦었습니다. 지금 오버타임에 걸렸죠.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어떤 시기에 대한 흐름, 24초에 대한 그 생각을 잠깐 잊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만큼 어떻게 시간보다는 경기에 너무 몰두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쵸, 시간을 보지 못했던 코트니 심스 선수였고요. 오창환 선수가 KT에서 투입이 됐습니다. 최원혁 우주가 스펜서에게 코너 쪽 열렸습니다. 대각으로만 돌고 있죠. 또한 들어가네요. 지금 외곽 볼이 돌다 다시 한번 포스로 투입됐다. 그게 공격이 여의치 않고 외곽으로 빠지면서 볼이 안과 바깥에 고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네네. 외곽으로만 볼이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워를 얻어내는 장면인데 뭔가 문경 감독은 오늘 경기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길게 뒤쪽으로 스펜서. 지금은 3 지역 방어죠. 네. 스펜서 외곽 갈라줬습니다. 오용준 벌써요. 예. 중앙 쪽으로 김민수 미드레인지 점퍼 깨끗합니다. 저렇게 하이에서 골을 잡게 되면요 심스 선수가 하이코트로 쫓아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골밑을 노리면서 쉬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 김민수의 득점으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심스에게 투입. 두 명의 더블팀 수비. 정면에서 던지는 박철호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공격권은 부산 KT. 2쿼터 남은 시간 46.5초입니다. 지금 높이가 있는 심스 선수거든요. 일단 나머지 선수들이 좀 SK 입장에서 리바운드 참가를 해야 돼요. 예. 김민지 선수가 심스 선수하고 높이가 딸리기
딸리기 때문에요. 리바운드 어려움이 많거든요. 네. 최지훈의 석점. 오랜만에 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KT입니다. 2쿼터 30여 초가 남았습니다. 네, 다시 3-2죠? 네. 좌중간 최원혁, 바운스패스 오용준. 돌파에 들어갑니다. 짧게 내주고 베이스라인 점퍼 걸렸습니다만 반칙이었습니다. 투샷. 박철호의 파울. 프리드로 투샷을 얻어내고 있는 김우겸 선수고요. 박철호 선수는 개인 반칙 두 개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금 경기의 흐름보다는 점수 차이는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KT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탔을 때 도망가 줘야지 남은 그 2, 3, 3, 4쿼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네. 자, 2구. 2구는 성공. 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32-29 석점차. 아, 지금 2-29점 플레이가 또 이루어지죠? 네. 스크린 받고 이재도가 골 밑으로 외곽 걸렸는데요. 박수로 따냈습니다. 빙글 돌면서 페이더웨이 득점. 깔끔하게 KT가 2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길게 앞으로 사이버리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양 팀의 2쿼터까지 스코어 34-29 부산 KT가 5점을 앞선 채 정리가 됐습니다.